같은 아니 이런 것도 일반인 분들에게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비까지는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안 오셨네. 바로 돌려보냈어. 저희 사옥은 이제 지상으로는 지금 19층까지 있고 지하로는 지하 7층까지 있어요. 지상에서 이제 1층이 로비고 이제 지상 2층부터 저희까지는 특수 공간이고요. 아티스트 분들의 안무 연습실이라든지 스튜디오 이런 곳들이 있고 7층에서 16층까지는 일반 사무 공간, 또 이제 17층은 아티스트 전용 공간, 17층 네, 18층 식당, 그리고 19층이 카페, 19층 네 이렇게. 이야 방송국이네. 어 안녕하세요. 야 게스트 라운지. 엄청 첫째예요. 뭐? 이것도 해야 돼 여기도? 아, 얼굴 인식. 문이 너무 많은데? 야 이게 댄스 스튜디오구나. 누구 있어? 어 있네. 니네 이름 뭐야? 내 차야? 하나 둘 큐.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쥐. 안녕하세요 소로공 치킨입니다. 아 소로공이라고? 뭐라고? 네. 저희 스타일링룸. 방송 가기 전에 여기서 준비하고 여기도 또 스타일링룸. 와, 또 있어! 이야, 이게 딱 보면 메이크업 세팅도 다 돼 있고 여기서 와. 염색하고 머리도 감았어. 여기서 염색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아예 미용실을 갈 필요가 없네. 와, 진짜 좋겠다. 이제 여기는 몸코 트레이닝 룸으로 왔어? 네, 다, 여기 다. 다 룸이에요. 다 룸. 아, 그렇네. 아, 이런 것도 우리 JYP에 한 두 개 있었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죠. 입니다. 제가 마셨던 아메리카노. 우와! 스카이 라운지인데? 이야, 진짜 크다. 우와, 한강 보이네. 뭐 양쪽 다 한강이 다 보여? 야, 먹어보고 싶어. 우리 먹어서 한번 평판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맛있어. 19층 카페입니다. 이야, 최고다. 진짜 뷰는. 네, 뷰가, 진짜 뷰가 아주 아름답죠. 근데 여기가 이제 자유롭게 도서도 이제 보시고 직원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만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야외 정원이 있다고요? 네. 가장나무. 네. 200그룹? 네. 아마 이제 저희 아티스트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아티스트 분들이 여기에서 뭐 챌린지를 하시거나 배경이 되는 장소 중에 하나긴 합니다. 진짜 남산타워 보여. 네네네. 이게 다 희즈님의 아이디어. 방시영님과 미니진님 중 누가 요즘 더 핫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미니진님이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냐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19층에는 사내카페하고 오디토리움이 있습니다. 오디토리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포럼인데 그러니까 대회의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용 공간, 이제 업무 공간으로 쓰입니다.